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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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모두 일어나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요. 사랑을 놓으신 예수님처럼 사랑
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우와싸! 헝금함 도착했다! 헝금함 내가 꾸며줄 거야! 내가 진짜 진짜 이쁘게 꾸며줄 거야! 준비된 색연필이랑 멋진 사인펜으로
진짜 멋지다. 우와, 이걸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멋지게 드렸는지 아실 거야. 칭찬하실 거야. 아이, 기뻐. 그러면 내 마음을 담아서 예배 헌금을 한번 헌금함에 넣어봐야지. 쏙 들어갔네. 자, 이걸 친구들에게 멋지게 자랑할 거야. 친구들, 명철이가 꾸민 헌금함을 준비된 친구들은 하나, 둘, 셋을 외쳐주면 내가 보여줄게.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친구들, 이제 예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쌀쌀한 날씨에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아픈 친구가 있다면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유아처 친구들을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감사드려요. 하루빨리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가득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드릴 텐데 예수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도 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현산 전도사님이에요. 자, 친구들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도 잘 드리고 왔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으니까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도 들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모든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 둘 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쉬운 말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46장 12절 말씀. 애굽 나라 사람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너희들끼리 서로 걸려 넘어져서 전쟁에서 지게 될 거야. 어? 친구들! 여기 경민이랑 철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수가 경민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너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하지? 까부지 마. 이렇게 철수가 경민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철수는 힘도 엄청 셌고 키도 엄청 컸기 때문이에요. 유치원에서 철수만큼 힘이 센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철수는 경민이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주변 친구들을 계속 괴롭히게 되었답니다. 철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철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경민이를 괴롭혔답니다. 어? 친구들! 그런데 저기 경찰 아저씨가 철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철수가 경민이를 마구마구 괴롭히는 모습을 경찰 아저씨가 보게 된 것이었어요. 경찰 아저씨는 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 너가 힘이 너무 세더라도, 철수가 키가 엄청 크더라도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 안 되겠다. 우리 철수 혼나야겠다. 철수는 경찰 아저씨에게 혼이 나게 되었어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벌을 받은 철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세고 힘도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경찰 아저씨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힘도 없는 어린아이였구나.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경찰 아저씨 앞에서 철수는 그저 어린이일 뿐이었어요. 철수는 착각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가 세계 최강이고 나보다 제일인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었대요. 왜 벌을 받게 되었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옛날 옛날에 애굽 나라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힘도 무지무지 세고 엄청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한 힘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어요. 나는 힘이 엄청 세다. 너네 나한테 까부지 마.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세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네
너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너네가 힘이 엄청 세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안 되겠다. 너네 혼 좀 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을 주셨어요. 성들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고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서로 걸고 넘어지게 되는 벌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힘이 엄청 셌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서 힘이 슝 약해졌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했답니다. 아이 부끄러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엄청 세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면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버려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힘이 엄청 셀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주변 친구들을 더욱더 도와주고 주변 친구들을 더욱더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엄청 엄청 세더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힘이 엄청 엄청 세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랑 다 같이 두 손 모아 마음으로 기도드려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더욱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대장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도 재밌게 들었으니까 활동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활동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도사님 따라오세요. 활동하러 갈까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송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